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린이랑 같이 한땀한땀 바느질 해볼까요? 린이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요. 예, 코트 한벌 만들어요. 지금 한겨울 맞죠? 우리 인형이들은 제대로 된 멋진 코트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몇벌 있지만요. 그래도 필요해요. 퍼 컬러가 달려있으면 훨씬 더 따뜻하고 예쁘겠죠? 우리 오늘 코트 만들어요. 릴리아 시작할까? 길이가 꽤긴 롱코트를 만들 건데요. 컬러와 소매 밑단에 이퍼 원단을 대줄 겁니다. 이퍼 원단은요, 원래 아이들 그 봉제 인형 같은 거 만들 때 사용하는 원단인데요. 색깔이 약간 오렌지빛인데 조금 더 저는 깊은 색을 원해서 사실은 파스텔 오렌지색 천이었는데 약간 홍차 염색을 해서 좀 진하게 만들었어요. 잘 어울리죠? 자, 그렇고 칼라용 털 원단, 그 다음에 소매 밑단 털 원단 이렇게 잘라놨고요. 칼라용으로는 안감은 얇은, 지금 이건 실크인데 비슷한 색깔의 얇은 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그다음 코트 겉감은 앞판 두 개, 뒷판 하나, 소매 두 개입니다. 호호, 이 여우 무늬 너무 예쁘죠? 언젠가부터 이 여우 패턴이 굉장히 핫해졌던데요. 왠지는 모르지만 예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앞판이 이렇게 생긴 것은 요만큼은 안단으로 들어갈 부분이고요. 이렇게 여기 앞판이 될 거고요. 그다음 안감이 필요한데요. 안감은 이번에는 몸판 쪽에만 안감을 댈 겁니다. 그래서 뒷판 안감 하나, 앞판 안감 두 개. 안단이 요만큼 겉감에서 들어가니까 그만큼 안감은 작겠죠. 이렇게 길이도 안감은 겉감에 비해서 한 3mm 정도 짧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요. 지금 털 원단 빼고는 모두 다 4mm 시접 두긴 두었는데 털 원단에는 올필름 방지액 안 했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올필름 방지액까지 발라두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된 상태로 바느질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 소매부터 시작할 거예요. 소매 모양 보면 아시겠지만 레글런 소매고요. 앞뒤 구분이 있으니까 두 개를 대칭으로 재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밑단에 이렇게 퍼 원단을 붙일 건데 먼저 소매 밑단에 그리고 퍼 원단 같은 경우도 재단하실 때 보면요. 이 파일, 그러니까 기모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기모의 방향이 가도록 그렇게 일정하게 재단을 했습니다. 아니면 안 예뻐요. 나중에 그 기모 방향이 달라지면 만들어 놓고 나서는 모양이 이상합니다. 요렇게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할것 같고요. 우선은 이렇게 밑단에 달고요. 원단을 핀 꽂아서 꿰매서 달게요. 지금 벌써 예쁜데? 이렇게 달고요. 그 다음에 그거 단 상태 드디어 털이 막 빠지기 시작하는군요. 이렇게 밑단을 단 상태에서 접착심을 놓고 꿰매서 소매엔 안감이 없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접어넣어서 다림질을 해서 고정 아랫단을 고정을 해줄게요. 그렇게 소매 밑단에 모피 달고 그 다음에 접착심으로 고정하는 것까지 그렇게 한번 해봐요. 우선 꿰매 봅시다. 두께가 꽤 있어서 바느질이 잘 될지 약간 걱정은 됩니다.
자, 소매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소매 밑단에 퍼가 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접 밑단에 퍼를 달고 시접은 퍼 쪽으로 보내줬고요. 밑단 쪽으로. 그 다음에 접착심 붙여서 꿰매서 안으로 접어넣습니다. 나머지는 다 잘라내고요. 요 시접을 덮을 정도로만 남기고 접착심 잘라내고 다림질해서 붙였어요. 그런 다음 여기 접착심이랑 좀 전에 화면으로 보셨죠? 접착심이랑 꿰맨 선에 요 바느질 땀 속으로 이런 털이 끼어 들어가거든요. 거기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한 걸로 살살살살 빼주시면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납니다. 테디베어 만들 때도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준비된 이제 소매를 앞판, 뒷판 사이에 놓고 이렇게 어깨선 쪽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몸판과 소매를 한꺼번에 다 연결해 볼게요. 그냥 차례차례 연결하시면 되고요. 연결하고 가름솔로 다림질 하시면 됩니다. 곡선인데 요 정도는 가위집 넣지 않아도 어느 정도 편안하게 다림질이 되니까요. 이렇게 소매의 앞쪽과 뒤쪽 잘 확인하셔서 핀 꽂고 한번 몸판이랑 꿰매 보죠. 자, 이렇게 코트 겉감, 앞판, 소매, 뒷판 모두 연결해 주었습니다. 하하, 안에서 이렇게 꿰매고 가름솔로 다림질. 그런 다음, 예쁘죠? 사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여우 그림이 있는 원단은요, 퀼트용 천이긴 한데, 제가 무늬에 그만 반해가지고 고르긴 했습니다만 좀 뻣뻣해요. 그래서 코트 아니고 다른 데는 도저히 쓸 수가 없을 것 같은 정도의 뻣뻣함입니다. 가방을 만들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래도 뭐 코트 정도는 괜찮을 듯. 무슨 특별히 디테일한 장식이 없는 코트에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사용을 합니다. 괜찮죠? 뭐 이 정도면. 자, 이렇게 겉감, 아이고야 예뻐라. 준비를 해놓고요. 이제 우리 칼라로 넘어가 볼까요? 칼라는 지금 칼라 패턴은 안감에 제가 그려놓았고요. 지금 보시면 요쪽에는 4mm 시접선을 표시를 해놓은 게 보이세요? 표시를 해놨고요. 나머지는 안 해놨는데 왜냐하면 이쪽은 꿰매지 않고 4mm 시접선대로 잘라낼 거고요. 이쪽은 겉감이랑 같이 꿰매서 시접을 바짝 잘라내고 뒤집을 거거든요. 지금 겉감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역시 방향을 잘 보고 이렇게 안감과 겉감을 마주 놓고요. 바깥쪽 커브만 꿰매서 시접 바짝 잘라내고 그리고 뒤집어 볼게요. 아까 소매할 때도 그랬는데요. 이 퍼의 경우 두꺼워서
홈질론 잘 안 될 때가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우에는 반박음, 이럴 때는 반박음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많이 두꺼운 원단을 사용하신다면 반박음질 정도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꿰매고 잘라내고 뒤집어서 그 다음에 목선에 시침질 해서 한번 붙여줘 볼게요. 거기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만들어서 겉감에 시침질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컬러예요. 겉감 요 안단이 될 부분 빼고요. 끝점 하고 그 다음에 뒷중심선과 컬러 중심점 그 다음에 여기 끝점 이렇게 맞춰가지고 겉감 목선에 가위집을 좀 넣고 이렇게 펼쳐서 맞춰서 시침질 하시면 돼요. 컬러도 역시 끝에는 아까 보신 대로 조금 털을 이렇게 빼놨습니다. 요렇게 헤헤헤헤헤. 사실 저는 굉장히 컬러를 크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작은데요. 어쨌든 하잉 예뻐라. 요런 컬러가 될 거고요. 자, 이제 요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안감을 좀 준비해 볼까요? 안감은 잠깐만 쳐놓고요. 안감은 지금 뒷판 한 장, 앞판 두 장이잖아요. 얇은 론, 코튼 논이에요. 아, 사실은 이 컬러에 한 안감 이거 예쁜 오렌지색 실크 천으로 안감 하고 싶었는데 모자라요. 그래서 이걸 합니다.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돼 있는 안감에 어깨선 연결하고요. 앞판, 뒷판 연결해서 어깨선 꿰매고 가림솔로 다림질. 그 다음에 평소에 하던 것처럼 진동에 시접에 가위집을 줘서 풀로 접어서 안으로 붙이고 진동 탑스티치해서 정리할게요. 그렇게 그리고 단도 미리 다림질 해놓으시면 편하긴 해요. 안으로 접어 넣어서. 그렇게 지금 안감, 어깨선, 진동, 단, 다림질까지 그렇게 준비해서 겉감이랑 합쳐주는 것까지, 합쳐주기 전까지 그렇게 안감을 준비해보죠. 오케이.
이렇게 안감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깨선 꿰매고 암홀도 정리가 됐어요. 밑단도 다림질 해놨고요. 이렇게 준비된 안감을 이제 겉감이랑 합쳐주는데요. 처음엔 어디를 합치냐 하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앞 겉감의 안단과 안감의 앞편 앞선이 이렇게 만나요. 밑에는 당연히 안감이 더 짧습니다. 접은 상태로 꿰맬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쪽 앞 안단 겉감의 안단이랑 이렇게 만나게 꿰매면 되겠죠? 우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먼저 꿰매고요. 이쪽 꿰매고요. 다림질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겉감과 안감을 연결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지금 겉감의 안단과 안감의 앞쪽 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다림질은 안감 쪽으로 보내서 다림질을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옷을 뒤집어요. 여기 안단은 요만큼 접혀야겠죠. 그쵸? 표시 안단의 끝 잘 접어서 이렇게 핀을 하나 꽂아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 이쪽도 안단 끝을 잘 접어서 컬러가 들어가게 잘 접어서 역시 핀을 한번 꽂아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목선 쪽으로 안감이 목선 칼라를 덮는 그런 모양이 되죠? 이렇게요? 보이세요? 이렇게 목선 쪽에 안감과 겉감 사이에 칼라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시접을 덮습니다. 이 상태에서 핀으로 꽤 두꺼운데요. 핀으로 잘 고정해서요. 꿰매 줄게요. 지금 칼라는 시침질이 돼 있잖아요. 꿰매는데 엄청 두껍죠. 거기다 칼라가 뻐라 두꺼워요. 그러니까 아마 박음질 정도로 꿰매야 될 것 같고요. 곡선이 여기 안감 곡선에 가위집을 조금만 줄게요. 살짝 펴서 이렇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펴서 핀 꽂아서 꿰매고요. 목선 쪽에 그 특히 칼라는 두꺼우니까 칼라를 조금 안에서 잘 시접 가까이 잘라내고요. 꿰매 솔기 가까이 잘라내고요. 그런 다음에 뒤집어 봅시다. 예. 그러면 목선 칼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감, 목선 쪽 꿰매서 트림 잘라내고 뒤집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런 모양이에요. 요렇게 해서 칼라가, 아이고야,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미리 안 드렸는데 여기 안단 부분 있잖아요. 겉감의 안단 부분, 여기 밑단도 이렇게 안에서 꿰매가지고 뒤집어서 이렇게 마무리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단 요만큼 접혀 들어가고, 짜잔. 앞선도 완성이 됐죠?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코트는요, 제가 얘기 안 했죠. 코트 끝나고 할게 하나 더 있는데. 머리 장식, 여우 귀 있는 머리 장식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트 빨리 해야 돼요. 얘기 안 했네. 자, 우선, 이 엽선 어떻게 하냐면요. 안감은 안감끼리 이렇게 앞판, 뒷판 엽선을 마주해서 꿰매 줄게요. 이렇게 여기 꿰매고, 이쪽도 안감끼리 앞판, 뒷판 엽선 꿰매고, 그 다음 겉감은 겉감끼리 엽선 꿰매고, 이쪽 꿰매고, 이쪽 꿰매고. 그러면 안감, 겉감, 엽선이 따로따로 꿰매지는 거고요. 그렇게 꿰맨 상태에서 그러면 나중에는 그렇게 엽선이 꿰매지면 밑단만 안으로 접어놓고 탑스티치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예 코트를 완성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엽선, 안감끼리, 겉감끼리 꿰매고, 밑단 접어놓고 탑스티치.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복잡하진 않은데요. 코트가 커서 시간이 좀 걸리죠, 그쵸? 짜잔! 코트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오. 보실래요? 단추를 달아놨는데요. 안에 먼저 볼까요? 이렇게 밑단 엽선 꿰매고
가림솔로 다림질, 겉감도 옆선 꿰매고 가림솔로 다림질. 그리고 밑단 요렇게 안감은 안감대로, 겉감은 겉감대로 접어놓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는 안 나올 텐데 여기 겨드랑이 부분에서요. 겉감과 안감을 한두 번 진금수 놓아서 고정을 해주었습니다. 헤이, 이렇게 된 상태고요. 자, 앞에는 이렇게 단추를 하나만 달았어요, 여기. 속에 단추 하나 달고, 겉에는 이런 장식용 단추를 달아가지고. 예쁘죠? 아, 코트가 다 됐고요. 짜잔, 밑에 보이는 건 뭘까요? 릴리야, 이렇게 덮고 있어. 그래요.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모자라고 할까요? 귀돌이라고 할까요? 머리띠라고 할까요? 뭐그 어님에 있는 건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우귀가 있는. 하하. 겉감 하나 필요하고요. 안감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귀. 지금 귀는 제가 앞면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귀 모양. 대로 시접 이번에는 5mm 뒀어요. 시접 두고 잘라서 앞에 요 그러니까 귀 속이죠. 귀 속은 부직포예요. 부직포 시접 없이 잘라가지고 요렇게 그냥 겉에서 공그르게 해준 거예요. 그이 뽀뽀 원단에 털로 이렇게 덮으니까 이렇게 예쁜 모양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지금 이 뒷감이랑 이렇게 놓고 꿰매서 뒤집어서 밑에를 공그르기로 마무리할 거예요. 뒤집기 전에 시접을 좀 많이 잘라낼 생각이고요. 여기도 가만 있어보자. 두꺼우니까요. 부직포만 남기고 털 원단은 잘라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 만들어 놓으시고요. 설명을 한꺼번에 드릴게요. 자, 뒤집어서 귀 모양 만든다. 그건 어렵지 않죠? 어흥.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겉감 안감은 이렇게 똑같이 해요. 이렇게 마주해서 다트처럼 꿰매시면 됩니다. 이쪽, 이쪽. 겉감도 똑같이요. 그렇게 다트처럼 양쪽 곡선을 꿰매시고요. 그렇게 꿰맨 상태에서 겉감과 안감을 마주 놓고, 이렇게네. 마주 놓고, 여기 꿰매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주 놓고, 뺑돌아가면서 꿰매서 뒤집을 거예요. 뒤집을 거니까 창구멍을 좀 남겨놔야겠죠? 여기 뒤쪽이 약간 곡선이 있거든요. 그 뒤쪽에 창구멍 요 정도에 남기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꿰매 가지고 뒤집어 볼게요. 여기가 끝이에요. 이렇게 귀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 쪽이. 그 끝에는 꿰맬 때 겉감 안감을 꿰맬 때 끈을 끼워 넣고 꿰매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털실이랑 수실 같은 거 따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끈을 끼워놓고 귀 달기 전까지죠. 그렇게 모자 베이스, 그 다음에 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빨리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 귀. 귀, 꿰매서 뒤집어서 여기는 공구르기 했고요. 그 다음에 공구르기 하기 전에 보이세요? 여기 끝은 까만색 실로 술을 놓아서, 왜, 여우 그귀 끝에. 그렇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귀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약간 보트 모양이 됐네요. 요런 식, 요렇게 다 꿰매고 안감, 겉감 이어서 끈 끼워 놓고 꿰매고 뒤집어서 창구멍 공구르기. 그런 식 해서, 오, 거의 다 됐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빨리 합시다. 이제 귀만 달아주면 돼요. 귀만. 여기 다트선 있잖아요. 다트선, 시작 부분에서 한 1, 2cm 떨어져서, 잘안 보여요, 털 때문에. 1, 2cm 떨어져서 달아주면 예쁘겠던데. 잠깐만요. 릴리한테 한번 우리 대볼까요? 시간이 없어도. 짜잔. 아, 옆이 조금 더 컸어도 괜찮았을걸. 두께 생각을 못했네. 자, 요 정도. 요 정도 괜찮겠죠? 자, 봅시다, 봅시다, 봅시다. 다트가 시작하는 거의, 예. 귀가 좀 커졌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다트, 쏘리. 다트선에 놓고요. 공구르기로 겉에서 그냥 달아주시는데요. 겉에서, 뒤에서 이렇게 한번 자리 잡아가면서 옆으로 달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한번 해주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고정이 되거든요. 아이쿠야,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어디 갔지요? 안 보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선 다트선에다가 공구르기라기보단 이런 건 저기 레더 스티치라고 하죠. 레더 스티치로. 짠!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이! 머리 장식까지 코트와 세트로. 이 너무 기뻐요. 예쁘죠? 아, 요렇게 귀여운 거 좋아. 저는 지금 여우 무늬가 있어서 여우 귀를 달았습니다만 꼭 그러실 필요 없죠. 좀 길쭉하게 하면 토끼 귀가 될 거고요. 약간 동그랗게 하면 생쥐 혹은 테디베어. 곰돌이 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얼마든지 요 기본 바탕에 귀 모양만 다르게 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안 달고 그냥 기본 바탕에다가 이렇게 퐁퐁 있잖아요. 퐁퐁. 방울 같은 거 달아도 예쁠 것 같고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한번 응용해 보시고요. 코트도 사실은 제일 어려운 점은 털먼지가 많이 난다는 거. 그 다음에 두꺼워서 그게 좀 까다롭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디자인이니까요. 꼭 예쁘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릴리 어때? 마음에 들어? 모자 한번 써볼까? 모자? 머리 장식. 오호! 요렇게요. 좀 두꺼워서 크기가 약간 작아진 감이 있어요. 여러분 거는 조금 고쳐서 넣어드릴까요? 이렇게. 요렇게 하고요. 끈 묶으면 되고요. 귀는 여우귀 같나요? 같은 걸로. 예쁘면 됐지 뭐.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아, 사실 밤이 많이 늦었어요. 제가 요새 맨날 야간 작업을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예쁜 거 만들고 린이랑 같이 놀고 그래서 활력이 돼요.
피곤하지만은 않다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예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인사할까요? 여러분 안녕.